자,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 2, 14번. 사실 뭐, 이건 좀 빨리빨리 나가도 돼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독현수보다는 조금 쉬워요.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 자, in sports, attendance is nearly always 98% to 99% of the time with at least one other person. 스포츠에서 출석이 거의 항상 이 정도야. 적어도 하나의 다른 사람과 함께. 오케이? 스포츠 팬은 페이저 프라이스 대가를 돈을 지불해 가격을 for the right 권리에 대해서 to enjoy an emotional experience 정서적 경험을 즐기는 거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케이? 그럼 여기서 타인과 함께라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되죠. 오케이? The fan goes to the game to be with others to share the experience in this social exchange. 팬들은 게임에 가지 타인과 함께 있으려고 경험을 공유하려고 이 사회적 교환에서. 뭐 broadly speaking, 더 폭넓게 말해서 unlike most other retail settings, 리테일은 소매잖아요, 소매. 대부분의 다른 소매 환경과는 다르게 더 폭넓게 말하면 빈칸이 have positive psychological effect, 긍정적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대. 오케이? 자, 짐작은 되는데요. 다 읽고 마무리를 합시다. No line at the grocery checkout. 그 식료품 계산대를 얘기하겠죠. 체크아웃은 식료품 계산대에서 줄이 어떤 줄도 없는 것이 어떤 줄도 will make most shoppers happy. 대부분의 쇼퍼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한다. 어떤 줄도 없는 게 아니야. 선생님 잘못 해석했어요. 네. No가 나오면 any와 not으로 해석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슈퍼마켓 계산대에 어떤 줄도 대부분의 쇼퍼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나 no line to see a ball game. 볼 게임은 야구 경기를 볼 게임이라고 한다.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한 어떤 줄도 is a definite hint to a fan. 팬에게 명확한 힌트가 아니야. 힌트는 암시죠. 그 다음에 뒤에 대절이 나오죠. 이때 that은 동격의 대시예요. 오케이? 대디아라는 암시죠. 근데 동격의 대시 두 개네요. 왜? either가 있고 or가 있지. 뒤에 보이지? either A or B야. 이것이 끔찍한 스포츠 이벤트다. 혹은 팬이 스타디움에 잘못된 날짜에 도착했다. 아, 미안합니다. 잘못 해석했어요. 완전 잘못 해석했어요. 제 정신이 아니야. 재미없어. 네, 미안해요. 그 앞 문장부터 잘못 해석했어요. 어떤 아니다로 해석함. 4시간. 다시 끌래요. 아, 계속하자. 아니 틀려 쪽팔려. 아이씨 녹음되는데 할 수 없죠 그래도. 자, 첫 문제부터 실수를 해서 아 나 진짜. 자, 다시 no line부터 다시 해석합니다. 그로서리 스토어 체크. 여기서 no line은 줄이 없는 것으로 그냥 해석하세요. 오케이? 줄이 안 서 있는 것. 어떤 아니다로 해석하지 말고요. 줄이 없는 것. 그러니까 슈퍼마켓 계산대에 줄이 없는 것이, 즉 줄 쓴 사람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쇼퍼를 해피하게 만들어. 오케이? 이해돼? 그러나 야구 경기를 보고자 하는 줄이 없는 것은, 오케이? 야구장을 갔더니 아무도 표를 사는데 줄이 안 서 있어. 오케이? 그것은 명백한 암시야. 팬에게 볼 가치가 없는 경기다. 혹은 팬이
경기 없는 날 왔다. 병신이 오늘 경기 없는 날인데 경기 보러 왔다. 이해가 되지? 그럼 줄이 없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줄이 없는 게. 여기서는 수포 계산대에선 줄이 없는 게 좋은 거고. 이해가 돼? The excitement of the competition and the aura of the star power of the players on the team까지 끊고요. 자, 경쟁의 흥분 그리고 팀에 있는 선수들의 스타 파워의 아우라가 오라는 아우라지, 오케이? 후광이 is such that the experience is best enjoyed and the presence of others. 자, are such that 근데 such that은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된다 그랬지? 기억나지? 네. 뭐 둘 중 하나지 얘들아? In such a way that 이렇게 되지? In such a way that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야. 아 이거 반지니까 좀 힘든데 이게 패드하는 게. 아 짜증나. Such that은 1번 In such a way that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혹은 2번 to such an extent that 쓸 수 있죠? to such an extent that 오케이? 아 참 오늘 너네 테스트도 한다 그랬지? 무슨 테스트요? 독해 연습 독해 연습 전범위 테스트 한다 그랬었는데? 보호사를 쓰고 있다. 아이고 이 새끼야. 반드시 테스트 할 거야 이 새끼야. 이따 쉬는 시간에 내 출제서라도 내가 죽었다 이 쌍놈아. 안 좋아요. 이번 영어 공부 시간 빵시간이야. 자 운동 2시간 집중하세요. 다시 해석합니다. 경쟁의 흥분 그리고 팀에 있는 선수들의 스타 파워의 아우라가 그러한 방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 경험이 타인의 존재 안에서 가장장을 즐겨지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경쟁의 흥분이나 팀의 스타 선수들이 주는 그러한 멋있는 것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겨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경쟁의 흥분은 남이 같이 있어야 더 재밌어. 스타에 대한 막 지랄하는 거 있지? 와 이러는 것도 남이 같이 있어야 재밌는 방식인 거야. 알겠지? 혼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잘. 그래서 이 문맥에선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The presence of others가 중요해. 답의 열쇠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뭐요? 저는요. 네.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네네. 그 인디 소셜 익스체인지는 뭘 뜻하는 거야? 소셜 익스체인지?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그 교환이요? 사회적 교환이지. 다른 사람과 있으면서 주고받는 거지. 느낌을, 감정을 주고받는 감정적 교환이란 말이야. 오케이? 쟤도 우리 편이야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자 지금 이 질문은요 아주 심플한 질문인데 마지막에 presence of others를 조심해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돼? 그 마지막 문장 자체의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자체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presence of others를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14번 마무리하고요. 15번 들어갑니다. As writers, 작가들로서 we need to share our experiences of writing and to encourage one another. 우리는 글쓰기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one another는 서로서로죠. 그치?
격려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we also need to work independently. 우리는 또한 독립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어. 오케이? 혼자서. 오케이? 독립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어. We may also need to do certain things. 우리는 또한 특정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 우리는 다 작가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어떤 것들이냐? Which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do not involve words. 단어들을 포함하지 않는, 단어들과 연관되지 않은 특정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어. 왜? 작가는 단어를 다루는 사람인데 말과 관계없는 거를 해야 될 때가 있대. 오케이? 할 필요가 있대. So 그러므로 the point you might consider, 네가 고려할 수도 있는 포인트, 핵심은 is this, 이거야. If you have a piece of writing in mind or in some half-finished state, which is actually the case for almost all writers much of the time, 까지 끊어. 타임까지. 여기까지가 if에 걸리는 부분이지. 만일 네가 한 묶음에 한 부분의 글을 생각 속에 갖고 있거나 in mind니까 혹은 어디 속에 약간의 반쯤 끝내진 말 속에 갖고 있어. 오케이? 즉 머릿속에 글을 갖고 있거나 글을 읽긴 한데 머릿속에 그 글이 반쯤 끝내졌어. 머릿속이 아니라. 알겠지? 쓰다만 그린 거야. 알겠지? 그러한 것 속에 글의 하나의 피스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것이 실제로 거의 모든 작가에게 대부분 많은 시간 동안 사실이야. 오케이? 이해가 돼?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대부분 완결된 글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고 페이지에 완결된 글은 갖고 있지 않다고 되게. 오케이? 사실인데 만일 그렇다면 스톱, 멈춰라, go for a walk, 산책을 가라, draw a picture, 그림을 그려라, 다른 어떤 것을 즐겨라, 윈도우 쇼핑을 가라, 플라이 피싱을 해라. 플라이 피싱은 뭐야? 파리 낚시? 날아서 공중 낚시. 해기에서 낚시를 해라? 52점짜리. 관찰하고 take notice, 주목하고 bring, 가져와라 to your surroundings and other people, 투서부터 people까지 걸어라. 묶어야지. 너의 주변과 다른 사람들에게 an extra level of attention 가져오란 얘기야. 가져가라라고 해야 되겠네. 너의 주변부와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적 extra special level of attention, 개특별한 수준의 관심, 이렇게 되겠지. extra special level이라고 그러면. 오케이? 개특별한 수준의 관심을 가져봐라. and see, 봐라. 자, see, ASB죠. 그들을 unfamiliar, 낯선 것으로, 그리고 what's all your attention? 너의 모든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store up, 저장해라, what you see, 네가 본 것을, hear, or think 해라, and let it, 허락해라, 그것이 lie, 놓여있게, in that part of your mind, 너의 생각의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야, which has no obvious practical function, 어떠한 명백한 실용적 기능도 없는 부분에 놓여있게 저장해라. 즉, 콤마는 동격이야. 동격이 콤마고요. 즉, which isn't continually worrying about what you have to do today or next week. 끊임없이 무엇을 오늘 할지 다음 주에 할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부분. 즉, 대가리 속에 한가한 부분에다가 거기에 들어가게 하라고 그런 것들이. 오케이? Writing은 needs 필요로 해. That stopped reservoir. Stock은 뭐야? 저장된. 이게 쌓는 거, 저장, 산타죠, 그죠? 창고에 쌓는 걸 얘기하죠.
쌓아진 저장소를 필요로 해? 무엇에 쌓아진 저장소를 필요로 하냐? 지금 뭐야? 그냥 보라 그랬잖아! 예. 오케이? 그 답은 몇 번이 돼야 될까, 얘들아? 1번이고. 실제지만 목적이 없는 센세이션들의 느낌들의, 오케이? 판단들의. 잠깐만요, 센세이션 좀 해석 좀 해보, 찾아봅시다, 나의 뜻을. 나한테 안 찾아줬어. 너한테는 안 찾아줬냐? 인식이라고 봐야 될까? 인식? 인상? 느낌? 인식? 인상? 느낌?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목적이 없는 인식들의 모여진 저장소를 필요로 한대. 그런, 오케이? When the time comes and you need them, 때가 오고 네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오케이? 네, 걔네들이 will find you, 너를 찾을 거래, 알아서. 걔네가 너를 찾을 거래, 여기 표시해둬요. They will find you.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대충 저장해 놓으면 알아서 걔네가 너를 찾아갈 거래. 즉 너의 머릿속에 떠오를 거래.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Do not involve words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꼭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그 풍부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아 글을 짜증나게 써놔가지고 내가 계속 이어지고 지랄이야. 귀찮게. 귀에 하나도 들었어요. 뭐라고? 잘 들어왔어. 귀에 안,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아니 뭐라고 귀 잘 들어왔어. 안 들었다며. 이상하게 안 해. 이상해. 여기 녹음돼 있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저 사기꾼 새끼. 잘 들었다고 했는데. 아 일어나서 안 서야 되겠다. 도저히 뭔가 이렇게 앉으니까 집중이 안 돼. 수업하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기 해석이 잘 안 돼, 해석이. 야 근데 내가 핸드폰에 수면 기능을 한 몇 주 전에 알기 시작했거든. 수면 이렇게 달 모양을 누르면 핸드폰이 아무것도 안 울린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 종일 달 모양을 누르나. 너무 편해. 네. 항상 나는 취침 중이야, 내 핸드폰은. 자. 진짜 귀찮아. 코로나. 자, 16번 들어갑시다. 16번. 'When asked what was one of your best days at work'까지 끊어. 여기까지가 when에 걸리죠? 'When we 아가 생략됐겠죠? When we asked야. 우리가 질문을 받았어. 무엇이 너의 최고의 날들 중에 하나였니? 일터에서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해가 돼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very few of us, 우리들 중 매우 적은 사람들이 recount는 말하다죠. 말할 거야. 이야기하다, 말하다. The time, 그 시간을. Everything went smoothly and big project we were working on came in on time and on the budget. 이런 것, 이 시간을 말한 사람이 매우 적을 거래, 우리 중에. 오케이? 자, 어떤 시간이냐? 모든 것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시간. 그리고 big,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일하고 있었던 we were working on이 the big project를 꾸미겠지, 그치?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일하고 있었었던 빅 프로젝트가 정시에 제때 예산 아래에서 완성되는 그때.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일이 잘 풀릴 때가
내가 일터에서 가장 좋았던 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오케이? 이해가 돼? Considering how we work so hard to make things go well, that example should count as a pretty good day at work. 자, considering에 걸리는 게 well까지가 considering에 걸리겠지. 뭐뭐를 고려할 때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to make things go well.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려고. 오케이? 그것을 고려할 때 that example, 그 사례가 should count, 여겨져야만 하겠지? 여기서 count는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하죠. 여겨지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매우 좋은 날로 일할 때 매우 좋은 날로 여겨져야 해. 오케이? 일이 잘 진행될 때가 행복한 날. 이렇게 여겨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strangely, 이상하게도 말이야. The days everything goes smoothly and as planned까지 끊어. 그 날들이야 모든 것이 부드럽게 그리고 as planned 계획되어진 대로 진행됐던 날들이 are not the ones days죠. 날들이 아니야 we'll remember with fondness. 좋아함을 가지고 fondness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날들은 아니야. fond가 좋아하는 거지. 오케이? Be fond of가 like잖아. 오케이? Be fond of 하면 be fond of 하면 like죠. For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we have warmer feelings. 우리는 더 따뜻한 느낌들을 가져 for the project. 그 일들에 대해서 we worked on. 우리가 일했었던 일들이야. 어떤 일들이냐? Where? 거기서 everything seemed go wrong. 모든 것이 fucking 것처럼 보였던. 다 잘 안 됐던. 오케이? Okay? We remember, 우리는 기억해, how the group stayed at work until 3 a.m. 어떻게 우리 팀이 새벽 3시까지 일했는지, 오케이? Okay? 집에 못 가고. 8-core 피자, 차가운 피자 쳐먹은 거. Barely made the deadline, 가까스로, 여기서 barely는 겨우, 가까스로 이렇게 해석돼야 돼. 준부정어가 아니야, 거의 아니다가 아니야. 어떻게 가까스로 데드라인을 맞췄는지. Those are the experiences. 그것들이 경험들이지. We'll remember. 우리가 기억하는 at some of our best days. 우리의 최고의 날들 중에 몇 개로 일터에서. 오케이? Okay?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한다고. 오케이? Okay? It was not because of the hardship per se. Per se. 그 자체로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But because, 뭐 때문이냐? 그것들이 무엇이기 때문이냐? 왜 그걸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을 때는 문장 이런 데서 출제가 됐을 때는 앞 문장이 중요, 앞 문장보단 그 다음 문장 꼭 읽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문제 풀 때 끝에서 두 번째 문장, 아래 두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을 때는 답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마지막 문장을 꼭 읽어라. 알겠지? 반드시 읽어야 된다, 마지막 문장을. 오케이? 무진이 자는 거 아니지? 반드시 마지막 문장을 읽어야 된다. It's not the work we remember with fondness. 좋아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But the fellowship, fellowship이야. 함께 있는 것, 동료의식. 즉, 콤마는 동격이죠. 어떻게 그 팀이 함께 모였는지 to get things done. 일들이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팀이 똘똘 어떻게 뭉쳤는지. 오케이? 얼마나 뭉쳤는지 그걸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것이 좋은 날로 기억되냐? 함께 해서. 오케이? 답은? 1번. 저게 미쳤나 저게? 3번이 돼야지. The hash was shared. 저렇게 낙구질을해 저게. 아니요. 1번이잖아. 자, 그러니까 내신이 금요일이지. 그러니까 내신이 금요일이지. 시험범이었는데 여기. 자, 어쨌든 누가 이 얘기하면 벌을 다 얻은 거라고 들려져요. 꼴대요, 꼴대요. 뭐라고? 저
그건 꿀땡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꿀땡이 이제 한 명 재기하면 이제 1년이요. 한 명이 재기하면 뭐 1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한 명이 2재기해서 점수 올라가고. 네가 5등급 꿀땡이야? 네. 진짜 꿀땡이에요. 아 진짜 영어가? 네. 걔는 몇 등급이에요? 어? 2학년. 몰라 아직 성적표 안 받았는데 평균이 80 몇인데 83인가 4인데 본인 점수 93이더라고. 아 그러면 되게 쉬웠네요. 80. 저희는 80 넘어간 적 없어. 아 근데 2학년 때 그랬었잖아 병신아. 아니요 아니요. 사기 치웠네 저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자 아씨 예일여고 1학년 여자애가 100점을 받았어. 그래서 진짜 잘했다 그랬더니 시험이 개쉬웠어. 아 그런 걸 안 아니 또 등급이 말했지. 아 그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잖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2학년 때 등급을 생각하잖아. 근데 2학년 때 영어 네, 영어랑 시과영어 두 과목이 네 과목이 얘 등급을 내가 세볼까? 네 개 다 뭐 어? 더하면 얼마야? 오우 씨 뭐야 이거 아니고 이거? 24요? 자 거짓말하고 있어 너무 웃기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난 얘기 안 했는데 녹음이 됐다. 김영우 때문에. 자, 나 얘기 안 했어. 나 바로 안 했어. 17번. 야, 저 김영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17번 보자. 근데 참 인생이요 아이러니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얘는 한 명이니까 시험을 뭐 혼자서 한 10분 20분밖에 못 해줘 한번 오면 하루에. 근데 얘네는 3명 4명이라서 열심히 해줘 시간 좀 길게 잡아서. 근데 왜 한 명이래도 더 잘 보는 거야 시험을? 저는요 나 한 명 왜 한 명인 애들이 더 시험을 잘 보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지 그거는. 마음을 비우면 왜 더 잘 보는 거야? 얘는 그냥 내신을 포기하자. 2학년 애들 선정해서 우리 내신 포기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2주 전까지 내신 대비도 안 했어. 계속 유튜브에만 올려주고 딴 애들 수업한 걸 그랬는데 갑자기 애들이 2주 전에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5등급이 4.5등급 때 뭐 차이가 없는 거야. 그냥 어쨌든 그래 해볼 거면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그냥 선정고 애들은 다 통암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통암기가 그 저 경훈아 그거가 중요하잖아 통암기가. 내가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 조교들이 다 선정 과정 애들이거든 출신 애들이거든. 그래서 걔네한테 걔 중에 영어로 계속 1등급 나왔어. 조교 여자애 한 명이 한 번도 영어가 2등급인 적이 없어 대신이. 그래서 물어봤어. 선정고 문제를 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 난 도저히 니네 학교를 예측하기 싫어.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얀 종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라고 하세요. 그래서 차마 그거는 나는 그 짓은 못 하겠어 가지고 30% 문장을 지우라 그랬어. 이거는 안 외워도 돼. 짧은 문장들. 그걸 지우라 그러고 나머지를 다 영작하는 프레임으로 해줘가지고 그걸 다 외웠으라 그랬거든? 난 해준 게 없어. 걔네한테 설명도 안 했어. 걔네 혼자서 계속 외웠었어. 근데 시험을 보고 와서 선생님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술형을 다 썼습니다. 이 자랑을 하는 거야. 참 꼭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요 적당히 살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마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봐. 하는 데까지. 그렇다고 내가 수업을 안 하고 그러진 않았어. 그 시간. 응? 자살 방지? 난 그런 거 안 해요. 자살 방지 그런 거는 왜 뭐 저기 사람이요. 일찍 죽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사랑해 주세요? 나? 뭐 죽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그거 뭐 사고도 없었고.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내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고3 이런 분위기 좋아. 얼마 전 그냥 화기애애하고 공부 안 하는 분위기. 자. 근데 이렇게 하고 오히려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어. 내가 인생을 알게 돼가지고.
인생을 알면서 수능을 해봤는데. 그래요. 인생을 알아야 수능을 잘 봐요. 내가 보기엔 경은이가 그 국어랑 영어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경은이가 사고를 스트레이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 직선적 사고를 하는 스타일은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국어랑 영어를 문제를 풀기가.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직선적 사고라는 게 어떤 건지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좀 걱정스러워 이 경우. 자 어쨌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와인을 집에서 한 잔. 내가 얘기했나? 와인을 한 잔 뽑고. 아 왜 떨어진 거야? 뒤에 이렇게 완전 바빠졌어. 그게 사고예요. 사고도 그 쓰러진 거야. 기절을 한 거야. 와이프가 와서 깨워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요, 되게 이제 그런 선생님 나이 정도 돼서 그러면 이게 그 뇌출혈이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는데 뇌 스캔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게 오래 살았다. 살만큼 살았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 저 강의해주셔야 돼요. 저희 수능 끝난 거예요. 아니, 죽은 건 니네가 무슨 상관 소용이냐? 저희 당해주시고 죽어주세요. 아니 그게 집착이야. 그게 집착이라고. 그런 집착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인생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 못 읽겠어요. 피안? 돌아보면 피안이다. 피안이 뭐예요? 피안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편안한 곳을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편안한 곳.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이렇게만 돌아도 피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편안한 곳이.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짝만 다르게 바라봐도 편안해진다 마음이. 그런 거지. 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그 날 이후로 뭐 언제 뒤질지 모르니까 나는 놀래 이러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살고 주어진 미션을 하되 그 결과를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지.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아니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슬프지만 아니 근데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그 행복한 어떤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 하나 말하냐. 이것도 정해져 있어. 말하는 거. 물리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런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현재, 과거, 미래는 동시에 존재해요. 현재와 과거, 미래는. 이게 이제 양자역학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 이런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정해져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에 나가 있고 과거에 나가 있고 미래에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얘기죠.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요. 17번. 그래서 난 마음의 집착을 버렸어요. 너희들에 대해서는. 자, 근데 이게 완전히 버리는 게 쉽진 않아. 참 힘든 일이야. 그 마음의 집착을 버리면 부처님이 되겠지 내가. If you are a small herbivore, 네가 작은 허비보라면 It's a bad idea. 나쁜 아이디어다. To run in the face of danger. 위험의 측면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래. 와우즈, 늑대들은 could easily follow you and attack. 너를 쉽게 쫓아와서 공격할 거야. So, 그러므로 it's better, 더 좋아 for you to hide. 네가 숨는 게. Roadier, 사슴이야. 이 사슴은 don't run very far. 그렇게 매우 멀리 달리지 않아 before they turn around 그들이 돌아서서 try to return to their original location 그들의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기 전까지 멀리 달리지 않아 and when they do they cross their own
attracts it. Which confuses the pursuers. When they do 할지, when they do는 뭘까? do가 가리키는 건 뭐지? 아 맞아 이걸 전준한테 다 물어보면 되겠구나. 전준아는 시험 대비를 했으니까. 전준아야 두가 뭘 가리키지? 네? 준아야? 네? 두가 뭘 가리키냐? 리턴 to their original location? 이걸 가리킨다고? 네. 본래 위치로 돌아갈 때 그들 자신의 트랙을 크로스한다? 그럼 트랙을 크로스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지가 각 발자국 이렇게 이상하고 밟아오는 것 같아. 현지 맞죠? 발자국 이상하게 밟아온다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뒤로 가고 얘가 일로 갔잖아. 근데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 그럼 돌아갈 때 일로 이렇게 온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크로스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어떻게 이거 반대로 가는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왜 그렇게 가요? 결국 한 자리에 쓰려만 하는 아니 이리로 다시 온다는 거지.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직선으로 가진 않았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이렇게 갔다 그러면 크로스한다.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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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그것이 혼동스럽게 만들어. 추적자를. 그리고 그것이 which trail should they follow? 그들이 어떤 길을 추적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쪽 길로 가야 돼? 저쪽 길로 가야 돼? 오케이?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Once they safely back on home grass 지풀로 돌아오면 지풀이니까 지가 원래 있던 데 오케이? 있던 데로 일단 돌아오면 로디언은 하이드 숨어 in groups of small trees 작은 나무들의 집단들 속에 And because herds are easier to spot than single animals, 혼자 있는 동물보다 무리들이, 허즈가 무리죠. 무리들이 더 쉽기 때문에, 스포트하기에, 찾기에 더 쉽기 때문에, 로디언은 leave alone, 혼자 살아. 오케이? 혼자 살아. But, 그러나, another reason for their solitary existence, 그들의 고독한 삶의 또 다른 이유는 여기서 solitary는 고독한이고요 existence는 삶을 나타내는 거지 그들의 고독한 삶의 또 다른 이유는 is a lack of food 음식의 부족이죠 in ancient undisturbed forest 오래된으로 해석하세요 여기서 ancient는 오래된 방해받지 않은 숲 야생의 숲에서의 음식의 부족이야 a herd of deer 한 무리의 사슴이 would have to cover a lot of territory 많은 영역을 to find sufficient food 충분한 음식을 찾으려고 그러나 however traveling long distances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increases 증가시켜 the risk 위험을 of coming across come across는 마주치는 거죠 a pack of wolves 늑대들의 무리를 마주칠 위험을 증가시켜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지, 그지? 답은 몇 번이야? 어? 1번인가? 아니요. 죽을래?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래 좀 병신 같죠? 잠깐 정리를 하면요.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예요? 로우 디어에 대한 거야, 오케이? 로우 디어라는 사슴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첫 번째 두 줄은 도입부라고 봐야 돼. 두 문장은. 오케이? 두 문장은 도입부고 로디어에 대한 얘기만 나와. 근데 로디어가 어떻게 피하는지 그리고 오케이? 어떻게 피하는지 그 추적자를 그리고 왜 혼자 사는지 오케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지? 넘어갑시다. 18 It was not until the adv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historical period beginning in the late 1700s, when the economies of the United States and many nations in Europe shifted from manual labor and hand tools to machine and factory manufacturing that, 그랬죠?
이 토지를 동그라미 치고요. 밑에 밑에 줄에 됐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입비댁 강조구문이죠. 오케이? 입비댁 강조구문이죠. 쳐내고요. 낫은 어디다가 붙이라고? 뒤쪽 동사 앞에 붙여줘야 되죠. 뒤쪽에 있는 동사 앞에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문제 없어요? 어? 네. 그러면 산업혁명의 도래 때까지, 출현 때까지, 어드밴튼 출현, 도래 이런 뜻이죠. 대시하고 추가 설명하죠. 어떤 게 산업혁명인지. 1700년대 후반의 역사적 시대야. 후반에 시작되는 그때 미국과 냄새가 온도를 높여놓고 그때 미국과 많은 유럽의 나라들의 변화에서 매뉴얼 레이버는 육체노동이죠. 손으로 하는 노동. 육체노동과 손도구에서 기계와 공장 제조로 바뀌었던 산업혁명의 도래가 있을 때까지는 Human produced garbage, produced by human을 얘기하죠. 인간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쓰레기가 not became a critical issue.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Not을 이제 해석하면 돼. 오케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 이해가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 The full effec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그러나 산업혁명의 완전한 효과는 또 나눠뜨리지 않았어요. 산업혁명의 완전한 효과는 was not felt, 느껴지지 않았지, until 뭐 할 때까지? 20세기로 바뀔 때까지는, 오케이? 즉 1900년대가 될 때까지는 20세기니까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 이때 느껴졌다는 얘기지, 이때. 그때가 언제냐? When systems of mass production and mass distribution were developed.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의 시스템들이 발달되어졌던 그때. 오케이? 이 영향이, 완전한 영향이 느껴졌대. This economic change,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produced many more products for people to purchase. 훨씬 더 많은, 여기서도 many는 훨씬으로 해석하는 게 좋죠. 뭐를 비교급 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생산물들을 생산했어. For people to purchase, 인간이 구매할. 그리고 it also created, 그것이 또한 창조했지, jobs, 일자리들을, that helped, 도왔던, to increase wealth, 부를 증가시키는 걸 도왔던, 어떤 부냐, that could be used to purchase products,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부를 증가시키도록 돕는 일자리를 또한 창조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고요. 대량 생산을 하려니까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most types of human garbage started to be frequently reused, recycled. 미쳤어요? 3번이 답이겠죠. 그죠? 예시가 될 수 없잖아. 오케이? As people were able to buy more and more new things,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살 수 있게 되면서 They stopped, 멈췄지. Seeing value, 가치를 보는 것을 in broken and used item에서 그리고 began, 시작했어. Seeing these old items, 이러한 오랜 아이템들을 as trash, 쓰레기로 보기 시작했어. New forms of colorful advertising and packaging, 새로운 형태의 아주 형형색색의 광고와 포장이 encouraged, 격려했어. This burgeoning consumer culture, 이러한 새로 싹트는 급증하는 소비자 문화를 격려해줬지.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지. 오케이? 그 트레이시만 조심하세요. 거기 맨 끝에 두 번째. 트레이시.
자, 넘어갑시다. 19번. The reasons for the deficiency in human machine interaction. 인간 기계 상호작용의 결핍들, 부족들의 이유는 numerous, 다양하다. 다수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오케이? Some reasons라고 봐야지. 그치? Some 다음에 reasons가 생략됐겠지? 몇 가지 이유들은 come from the limitations of today's technology. 오늘날의 기술의 한계들로부터 온다. 애가 맨 앞에 가요, 못 가요? 네, 아, 못 가요. 도수 때문에 안 돼요? 지금은 후이아의 사람들인데 뭐가 안 돼? 아니, 피가 맞아요. 아무튼 아니 화내고 지루하지 말고 이 새끼야 그 논리적 근거를 쳐대보라고 왜 그런지 아니, 들어가요. 왜 이거 안 되는지 아, 들어가 이유가 몇 개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몇몇 개 여기서 나오고 몇몇 개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B가 맞죠 아니 그게 아니라 A가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하려니까 왜 B가 되는지를 얘기를 하냐고 B가 되니까 A가 안 되는 질문에 초점을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대신이 그 모양이지 B가 안 되는 B가 되는데 A가 안 된다고요 B가 더 존재하니까 자, 닥쳐. 잘 봐봐. A의 첫 줄을 보세요. 지금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문제를 너무너무 못 푸는 병신들이니까. 왜 영어를 90점 못 넘냐고 틴타닥들처럼 머리통 다 쳐 뽑아버려야지. 자, those people who have not studied human behavior. 연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종종 생각해 그것이 매우 단순하다. 그것이 뭐야? 이상하지, 그치? 인간 행동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인간 행동이 단순하다? 그럼 갑자기 인간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그렇게 되면. 오케이? 이해가 되지? 뭐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근거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지. 근거도. 이는요? Some reasons come from self-imposed restrictions by the designers. 가능할 수 있어요. C는요? Because much of the design is done by engineers who are experts at technical fog이죠. Okay? 이상하죠. 디자인이 문제죠. 설계가. 자, some 역시 reasons가 생략된 거야. B부터 읽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은 나온다. Self-imposed restriction. Imposed by self야. 스스로에 의해 강요되어진 스스로에 의해 강제되어진 제한들이죠. 설계자들에 의해서. 오케이? 종종 to hold down cost 비용을 줄이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두 박스에 제시문의 박스에 몇 가지 이유는 오늘날의 기술의 한계 때문이고. 오케이?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가 하면 또 몇 가지 이유는 비용을 줄이려고 상호작용이 안 되게 만든 거야. 오케이? 기술자가, 설계자가. 왜? 제발 그만했어요. 자, 어쨌든요. 그러나 닥치고요. Most of the problems,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진짜 문제는 뭔지가 나와요. 오케이? Some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이유가 뭔지. 가장 중요하게 필자가 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온다 come from a complete lack of understanding of design principles necessary for effective human machine interaction 그러니까 완전한 부족이야 이해 설계 원칙들에 디자인 설계로 보면 되겠죠? 필요한 설계 원칙이야. 효과적인 인간 기계 상호작용에 필요한 설계 원칙에 대한 이해의 완전한 부족.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대. 오케이? 왜 이러한
lag이 deficiency가 있을까요? 여기서 deficiency는 앞에 있는 lag을 받는 거죠. 오케이? 네. 이해가 돼? 왜 이런 부족이 있을까?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뭘 가야 돼요? C로 가야 되겠죠. Because 그 이유는 뭐냐? 마치부터 디자인 설계 많은 부분이 is done 행해져 by engineers 기술자들에 의해서 who are experts in technology 기술엔 전문가지만 but limited 제한되어져 있어 in the understanding of people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서는 제한적인 오케이? 이러한 기술자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we are people ourselves they think 걔네는 말해 우리가 사람인데 so we understand people 우리는 사람을 이해 이렇게 말한다고 but in fact 실제로 we humans are amazingly complex 우리 인간은 놀랍게 복잡하다고 개복잡하다고 얘가 돼? 진짜 복잡하다고 너네가 그 니네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다고 단순하지가 않다고 그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거 A로 가가지고 Those who have not studied human behavior 인간 행위를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often think, 종종 생각해 It is pretty simple 그 인간 행위가 여기서 있으면 인간 행위가 이렇게지 인간 행위가 pretty simple 개 단순하다고 생각해 Moreover, 게다가 공돌이들은 더 심각하지 사실은 게다가 engineers make the mistake 실수를 해 of thinking that 대제라고 생각하는 logical explanation is sufficient 논리적 설명이 충분하다 오케이? 기계를 설계해 놓고 이건 이런 이렇게 되는 기계야 그러면 인간이 알아서 그거 받아들이고 그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병신 아니야? 이러면서 If only people could, people would read the instruction. 매뉴얼만 읽으면, they say, 그들은 말한대, everything would be alright. 괜찮을 거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이해가 되지? 뭔 말이에요? 안 가르쳐 줄래요? 안 가르쳐 줄래요? 좀 생각 좀 해봐. 뭔 말인지 알겠지? 다른 사람들 다? 네. 응? 알겠죠?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뭐지? 설명서 읽는데 인간을 복잡한다니. 이 기계를 어떻게 하냐? 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딴애들 다, 야, 모두 이해했지? 전준환 제외하고는. 전준환 지금 내신 때 몇 번을 보고 또 보는데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그럼 나랑 수업하고 안 본 거야, 다시? 이런 그지 같은 쓰레기 새끼야? 그때가 3일쯤 됐어요. Any fucking way. 어쨌든. 뭘 봐. 이제 시작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뭐라고요? 틀리세요? 틀릴 거예요. 네. 틀릴 거예요. 안 틀리나 봐라. 마음을 비우면 돼. 한 문제 틀린다고 뭐 인생이 쫑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 20번 When you buy from large corporations 네가 큰 회사들로부터 물건을 살 때 You support the increasing consolidation of wealth and power and the hands of few 너는 뒷받침하는 거야 증가는 consolidation 공고이야기 네, 밑에 써있네요 부와 권력에 집중을 the few니까 the few people이야 그 몇몇 사람들의 손안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삼성 거를 뭐를 살 때마다 그런데 애플 거를 뭘 사도 똑같은 거였겠지 다 네. 그 다음에요 A가 맨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을소가 문제가 되죠. 을소가.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로컬 비즈니스를 돕는다.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 B는요? 갈 수 있어요.
아하 못 가요 못 가요. 왜요? 도우즈 달러. 도우즈 달러? 그 돈들? 그 돈들은 돈이 앞에 안, 명확히 안 나왔죠 돈 얘기가. 오케이? C부터 옵니다. 그런가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 지역의 비즈니스들이 더 많이 여기에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그죠? 이상하지 이것도. B부터 뭐. 가야 되겠네. 오케이? 낚였다. 뭘 낚여? 내가 낚이는 거는 이제 C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낚이는 거지. 나는 항상 똑같이 풀어요. 항상 혼자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답인 것 같아도 하나를 더 읽어요. 꼭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확신하기 전까지는 답을 고르지 않아요. 그게 시험을 보는 기술이야. 지금 알려주세요. 맨날 얘기했거든. 무슨 금붕어 새끼냐? 까먹었어. 당구공이야, 당구공, 당구공. 돌도 아니고, 돌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새겨졌어. 물도 돌을 뚫으니까. 여러 번 반복되면. 자, 체인 비즈니스 이제. 체인 비즈니스 이제. 대기업, 그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의 종종 그 돈들을 바로 뽀려가 챙겨가 멀리 더 작은 지역 비즈니스들로부터 그 소득을 잃어버릴 만한 여유가 될 수 없는. 자, 이 문장이요 사실은 재시문하고 연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등장을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건 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도시처럼 뭔가를 배우잖아. 근데 생각보다는 도시가 잘 안 먹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수능을 보다 보면 몇 문제가. 사실 그 몇 문제가 결판을 내요. 그래서 현장 대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내가 최대한 도식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컴프레헨시브하게 포괄적이게 가르쳐줘요.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법을. 왜냐면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나도 더 심플하게 너네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지만 수능 현장에서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 봅시다. Make by making your purchases at local businesses. 지역의 비즈니스에서 너의 구매를 하는 것에 의해서 You spread 너는 펼친다. That wealth, 그 부를 out, 밖으로. To more local people,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increase, 증가시킨다. Your community's standard of living, 너의 공동체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 오케이? 자, 그럼 B 다음에요. A일까요? C일까요? 얘들아 왜 말이 없냐? 예습 안 했냐 여기? A일까요? B 다음에 A를 쓰는 게 맞을까? 시어지. C가 더 자연스럽겠죠. 왜냐면 이 디스가 나왔는데 이것이 뭐 때문이냐? 지역의 사업체들이 더 많이 지역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존해. 오케이? 의존하기 때문이야. Forming, 형성하면서 일종의 local economic web, 지역적 경제적 그물을 형성하면서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에. 그리고 that 그것이 create jobs and a thriving community를 만들어. 이게 지금 B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오케이? 이해가 되지? 생활, 지역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다, 증가시킨다는 것과. 오케이? 자, 계속 갑시다. Therefore, 그러므로 Every dollar you spend at a local business, 지역 비즈니스에서 네가 소비하는 모든 돈이 help 돕는다. Your community, 너의 공동체가 maintain its individual character, 유지하는 것을, 그것의 개별적 캐릭터와
유니크니스와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while supporting your neighbors, 너의 네이버를 도우면서 in their quest for good life, 좋은 삶에 대한 그들의 quest는 추구로 해석하면 되죠. 추구 속 추구를 도우면서, 오케이? 자, 일단 A를 붙여보고요. 어색하면, 근데 어색할 건, 그 이상할 건 없는데요. A가 딴 데 가기는 어려워요. B, C가 연결되는 건 확실해요. 오케이? 근데 A는 앞에 가거나 뒤에 가야 되는데 앞에 가기는 불가능하거든요. ABC라서. 아니, ABC라서가 아니라 얘 올 수가 있었잖아, 병신아. 선지가 없어요. 자. BCA가 없다고? ABC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A로 갑시다. Paying in cash rather than by credit card. 신용카드에서가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can also help 또한 도울 수 있어 local businesses 지역의 사업체들을 as 왜냐면 they are often the ones 그 걔네들이 종종 그 사업체들이야 least able to afford 가장 적게 능력이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the hefty fees 과한 수수료 credit card companies charge them for each and every transaction okay 신용카드 회사, 더 크레딧 카드서부터 트랜섹션까지가 fees를 꾸미겠죠. hefty fees를. 신용카드 회사들이 그들에게 각각의 모든 거래에 부과하는 과중한 수수료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오케이 현금으로 계산해라. Look in the phone book for local alternatives to large corporate chains. Looking은 찾아보다죠. 폰북을 찾아보래. 전화번호부를. 지역의 대안을 위해서. 커다란 주식회사 체인 대신. 체인에 대한. 오케이? 답은 B, C, A인데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이 B의 문장이 있죠. B의 첫 번째 문장.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를 설마 문장 삽입을 내지는 않겠지, 그지?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문장 삽입을 낼 경우에 어떻게 풀면 되냐면 대기업 얘기가 첫 문장에 나왔죠. 그 다음에 B의 첫 문장 대기업 얘기죠. 그 아래 대기업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지역 얘기지, 오케이? 이해가 되지? 그렇게 묶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자, 넘어갑시다. 21번. In addition to these applications, 이러한 응용들 외에도 나이트로젠 알죠? 나이트로젠이 질소가 is used in oil production 석유 생산에 사용되어진다 in which 그 생산에서 it is pumped in 그 질소가 펌프질 되어져 안으로 compressed form in compressed form이죠. 압축된 형태로. 오케이? underground 땅속으로. 오케이? to force oil to the surface야. 석유를 표면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오케이? 강제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nitrogen in its gaseous form 기체 형태에서 질소가 is often used 종종 사용되어져 in situations 상황들에서 in which 그 상황 안에서 it is important 중요해 이시 가져오고 투여가 진주어져 to keep other more reactive atmospheric gases away 다른 더 반응적인 대기 중 기체가
멀리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진대. 더 반응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 다른 원소랑 만나서 더 쉽게 반응을 하는 거야. 오케이? 더 반응을 쉽게 하는 거야. 화학적 반응을. 이해가 되지? 그것이 solves 산소, 질소가 기능에 도움이 돼. industry 산업에 as a blanketing ga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담요를 쌓아주는 기체로서 얘네 in protecting materials 물질들을 보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electronic components 전자 부품들이죠. during production or storage 생산과 저장 동안.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 근데 보면은 과자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지? 과자.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냐? 빵빵하잖아. 과자 공간이가 공기 질소가 주로 들어있지. 질소가 뭐가 못 들어가게? 산소가 못 들어가게. 산소가 많이 들어 산소가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과자가? 과자가? 과자 산화 되지. 산소하고 수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썩을 수 있잖아. 이해가 되지? 그런 거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야. To prevent the oxidation of wine. 와인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wine bottles, 와인병들이 are often filled, 종종 채워진다 with nitrogen, 나이트로젠을 가지고, 질소를 가지고 after the cork is removed, 코르크가 제거되어진 후에. 오케이? 이해돼? 진짜요? 그러니까 와인병이 질소로 채운데 코르크를 뺀 다음에는 오케이? 산소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해가 돼? 나이트로젠 has recently also been used 또한 사용되어졌어. in blanketing fruit 과일을 싸는데 after it has been picked 따진 후에 to protect it from rotting 썩는 것 썩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과일이 썩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산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가 돼? 예를 들어서 apples가 can be stored 저장될 수 있어 for up to 30 months 30개월까지 저장될 수 있어 if they are kept 그것들이 유지되어지면 at low temperature 저 낮은 온도에 in an atmosphere of nitrogen 나이트로젠 대기 속에. 오케이? ordinary air cannot be used for this purpose 평범한 공기는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어. Because 왜냐하면 some of the gases that make up air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들의 일부가 would react with the oil 석유와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예상 원해지지 않는 byproduct는 부산물이죠. 부산물을 생산하면서 답은 몇 번이야? 5번. 5번이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요.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 저 다음 주 일요일 날 갑니다 여기는. 오케이. 두 번 다음은 이거 끝날 것 같아. 오케이. 두 번 최대 세 번. 오케이. 최대 세.